날씨 참 좋죠? 저는 지금 광주시 도청면 진우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 한쪽엔 큰 고속도로, 또 한쪽은 대형 물류창고들이 쭉 이어져 있더군요. 아, 이런 곳에 전원마을이 있긴 있을까? 하던 그 순간, 이렇게 깔끔한 포장도로와 함께 이쁘장한 진입로가 쫙 펼쳐집니다. 왠지 기분까지 확 달라지죠? 참고로 요 바로 오른쪽이 진우 저수지. 길 따라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흰색 건물 앞으로 곤지암 야영장 팻말이 보이고요. 짜잔! 이렇게 예쁜 마을 안내도가 나타납니다. 보통 안내도까지는 잘안 해놓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 앞산, 에헤이, 앞머리가 좀 벗겨져 있네요. 아, 저기가 이번에 고속도로가 난그 자리네요. 집안 공사하면서 수풀을 좀 걷어낸 모양입니다. 일단 마을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쪽에는 신축으로 보이는 집들도 있고요. 부처님 오신 날, 언뜻 불교 관련한 건축물 같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안쪽에 사찰이 하나 들어와 있더군요. 여기서 길이 끝나서요. 차를 돌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딱차한대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죠. 아하, 중간에 주차 공간도 있고요. 이 길을 양쪽 사이에 두고 담벼락 대신에 이렇게 조경수로 촘촘하게 집마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군요.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쪽 집들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밀의 화원 같기도 하고, 이따 저 바깥에서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마을이 기대고 있는 산은 해발 300m 무제산. 아, 그러고 보니 마을 형태는 전체적으로 동북향 1호군요. 길도 좁고, 수풀도 울창하고, 밤 되면 금방 서늘해지겠는데요. 일단 점점 길이 좁아져서 이쯤에서 차를 돌리죠. 이산 아래쪽에도 이렇게 길 따라 집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요. 다들 필지가 꽤 크죠? 지도상 이름이 별장 주택단지. 확실히 이름값 합니다. 이번엔 반대쪽 라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도 길폭은 꽤 좁고요. 돌담길에 꽃나무에 이쪽도 저쪽 마냥 참 이쁘네요. 근데 여기서 길이 갑자기 넓어지더니, 아하, 무슨 카페가 들어와 있네요. 또저 안쪽에는 큰 저택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이따 걸어서 한번 들여다보죠. 다시 내려와 다른 쪽에도 길이 있나 한번 무작정 들어가 봤습니다. 에헤이, 이렇다니까요. 한참 신나게 들어오다 가도 맥락 없이 이렇게 툭툭 끊겨 있습니다. 차도 못 돌리고 참 난감하네요. 마을 앞 풍경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저수지도 있지만 또 대형 물류창고도 흔하게 보이고 얼핏 보기엔 좀 언밸런스한 것 같죠? 여기 광주에선 익숙한 모습이니까요. 충분히 감안하고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서 좀 걷죠. 아, 이쪽은 무슨 카페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네요. 요 앞쪽으로는 개인 사유지라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곤지암 야영장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율계마을 운영회가 있어서 이렇게 협조문을 붙여놨습니다. 아, 이런 거 쉽지 않은데요. 또 저쪽에는 또 예쁘게 마을 지도도 보이네요. 지금 저쪽으로 우리 마을을 끼고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좌쪽에는 진우 저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개인 사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 여기 마을 끝으로 오니까 저렇게 저수지와 고속도로가 둘다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는 캠핑도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들은 요 산기슭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산 속에 다 갇혀 있는 모습이라 제대로 형태를 볼 수가 없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이 낚시터 앞쪽으로 나오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버스 5대 들어옵니다. 아, 저쪽에 슈퍼가 보이나요? 정말 슈퍼인가요? 네,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진우 낚시터에서 우리 마을이 가장 잘 보입니다. 뒤쪽으로 형성된 모습이 보이고 있죠? 동네 입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을 바로 코앞에는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요. 그 아래로 최근에 들어선 화성 광주고속도로, 즉 수도권 제2순환로가 지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좋은 교통 더 좋아졌죠? 근처 도청 물류단지,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네요. 버스는 5대가 있습니다만 하루 3번이나 주말에만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하다고밖에 볼수 없겠군요. 근처에 학교는 없고요. 여기 도청면 사무소 쪽에 초중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차로 가면 약 15분 정도 걸리네요. 그외 다양한 인프라도 모두 이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 또 하나. 중간에 여기 진우 삼거리 쪽과 아파트 쪽에도 일부 편의시설들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근처 볼거리, 즐길거리, 축구장, 야구장 다 있는 도척 그린공원. 아까와 비슷하게 15분 거리에 있고요. 당연히 곤지암 리조트도 무척 가깝죠. 마을에서 약 17분이면 도착하네요. 산속 조용한 별장 마을 도척면 진우리. 마을 자치위 덕에 항상 케어받는 모습이라 분위기가 유난히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제는 차소리가 양쪽으로 들리게 되었죠. 게다가 주말마다 몰릴 낚시터와 야영장 손님들 역시 마을의 또 다른 변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